피부에 좋은 거 먹는 거는 없어? 먹는 거? 먹는 것도 있지. 보내시겠습니다. 이거 뭐야? 그녀의 마지막 동안 피부 아이템은? 이게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대잖아. 맛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피부가 막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우선 66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만들어진 고분자 콜라겐인 반면에 어류콜라겐은 초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중에서도 생선 비늘에서 효소 분해하여 만들어진 어린 콜라겐의 경우는 어류 콜라겐보다도 분자 구조가 더 작고 또 피부 구조와 동일해서 피부나 뼈 등에 빨리 도달하고 채워지는 콜라겐입니다. 특히 순도가 높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의 경우 173달톤의 분자량으로 머리카락 단면에 15만 4천분의 1 크기라 장에서 바로 흡수되고요. 또 피부 재생 치료에도 활용이 됩니다. 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자외선으로부터도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쥐에게 자외선을 노출시키고 어린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자외선으로부터 두꺼워졌던 표피가 유의미하게 정상화되었으며 늘어났던 주름의 깊이와 개수가 감소하였고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것만 챙겨 먹다가 20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0대 나자. 렛츠고 20대. 나들이를 마친 후 형님을 집으로 초대한 동신 씨.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랍니다. 동안 피부인 그녀는 뭘 챙겨 먹고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오늘 제가 샐러드 덮밥이랑 만두를 만들 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오늘 저녁 재료는 바로 연어. 이 연어가 굉장히 또 피부에도 좋잖아요. 이런 건 아주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음식이에요.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콜라겐이 풍부한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그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콜라겐을 넣은 물과 일반 물을 각각 준비한 뒤에 노른자를 넣어봤는데요. 12시간이 지난 뒤에 노른자를 꺼내보니 콜라겐 물에 넣은 노른자는 탱탱한 반면에 일반 물에 넣은 노른자는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173달톤 저분자 어린 콜라겐 1650mg을 섭취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섭취 4주 만에 피부 보습 효과 및 피부 각질량이 개선되었고요. 8주 만에는 피부 탄력이 또 12주 만에는 눈가 주름이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궁합이 맞는 재료와 함께 요리한다는데요. 콜라겐은 같이 섭취하면 궁합이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콜라겐 감소를 예방합니다. 또 비타민 C는 콜라겐과 함께 섭취 시 콜라겐 재합성에 도움을 주고요. 아울러 셀렌이라고도 부르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거나 속도를 지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아연은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여 뼈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연어와 비타민 E가 가득한 아보카도가 만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연어 덮밥. 영양 만점에 만들기도 쉬워 그녀가 자주 먹는 메뉴랍니다. 피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많은 공부를 하며 알아낸 비결이라네요.